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여도는 도덕의 계보학 서문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도덕의 계보학의 서문의 5절과 6절을 다루겠는데, 5절에서는 쇼펜하우어 철학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하여 왜 니체가 쇼펜하우어의 어떤 그 철학에 대하여 반대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6절에서는 서문 6절에서는 도덕에 대하여 정말 비판적 고찰의 어떤 진술을 보여주는데, 아주 속이 시원한 성과 악에 대한 가치의 전도를 약간 맛배기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엄청 재미있는 그런 주제들이 나타나는데, 지금부터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5절부터 시작합니다. 자, 임 그룬돌 라크 미열 게라데 다말스 에트바스 필 비티버레스,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자, 근본적으로 나에게 있어서 도덕의 기원 근원에 대하여, 도덕의 근원에 대하여 나 자신의 가설과 또 다른 사람의 낯선 가설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보다 그죠 훨씬 더 중요한 어떤 것이 나의 마음속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는 뭐겠어? 4절에 나오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 다음에 아침놀, 방랑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양한 작품들에서 자기가 보여주었던 그러한 도덕의 기원에 대한 설명들을 하는, 그 당시에 도덕의 근원에 대한 자신의 어떤 그러한 가설과 또는 타인의 낯선 가설들보다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그러한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마음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혹은 더 정확히 말하게 말하면, 이런 것들, 이런 후자, 도덕의 기원에 대한 다른 사람의 낯선 가설들, 또는 자기의 가설들, 이런 것들은 한 가지 목표를 위한 것이었는데, 많은 수단들 가운데에서 이 목표에 이르는 단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이 말이야. 다양한 견해가 있었는데, 자기의 견해는 이런 것들과는 또 다른 그러한 거였다, 이 말이에요. 계속 나갑니다. Es handelt sich für mich um den Welt der Moral, 이렇게 나와 있어. 나에게 있어서 관건이 되었던 것은,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도덕의 가치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도덕의 가치. 자기한테 문제가 되었던 거는 무슨 뭐 이타주의적인 뭐 이런 거를 통하여 좋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거기로부터 타인을 생각하는 행위, 이런 걸로부터 도덕이 발전했다라고 보는 이런 순진한 도덕론을 해체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자기의 관심은 도덕의 가치 쪽으로 관심이 놓여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하트 이미 파스트 알라인 및 마이넴 그로센 레를 쇼펜하우어,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것에 대하여 나는 거의 홀로 나의 위대한 선생인 쇼펜하우어, 그죠? 나의 위대한 선생인 쇼펜하우어와,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자기의 위대한 선생인 쇼펜하우어와 대결을 벌려야만 했는데, 근데 저 책, 열정, 은밀한 저 책의 모순, 이런 것들이 현존하는 자와 같이 그렇게 저 쇼펜하우어 선생에게로 향해 있었는데,
이러한 대결을 벌려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여기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니체는 쇼펜하우어가 칸트의 철학을 받아들여서 뭐죠? 물 자체와 현상을 나누고 이 세계의 어떤 그 물 자체의 자리에 이 세계를 움직이는 의지의 역동, 자연세계와 우주적 세계, 인간, 동물, 식물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은 목적도 없이 그렇게 인간의 어떤 삶을 충동으로 이끌어가는 이 세계의 모든 생명력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의지가 물 자체의 자리에 놓여 있다라고 쇼펜하우어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의지가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것이 의지라고 하는 것. 이거는 철저하게 니체가 받아들입니다. 이거는 빌레쯤 레벤, 삶의 의지야, 그죠? 삶의 의지. 그래서 니체는 이걸 힘의 의지로 나중에 바꾸게 되는데, 이런 쇼펜하우어에 대한 것들은 많은 부분에서 니체가 수용해. 그래서 선생이라 그래. 근데 대결하는 부분은 뭐냐? 이렇게 말하고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복론을 이야기하면서 예술론과 그 다음에 불교 쪽으로 가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이런 욕망의 의지를 끊는, 그래서 삶의 의지조차도 끊어버리고 물을 이야기하는 듯한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것은 삶을 부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자기는 거부한다. 그래서 이런 무예의 의지를 비판적으로 도덕의 계보학 제3논문에서 기독교랑 싸잡아서 다 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이 쇼펜하우어랑 안 맞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니체의 도덕에 대한 해체는요, 완전 정신분석학적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발견하면 돼. 오늘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전의 고전으로 들어가는 성서라든지 아니면 모든 종교의 베단타 이론이라든지 그런 모든 종교의 지혜는 뭔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니체 이후에, 락강 이후에, 프로이트 이후에 가면을 쓴 듯한 윤리로 바로 나가면서 이야기하는 이런 지혜 문학 같은 것들이 오늘날 재고찰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되죠? 윤리, 도덕, 좋죠. 그런데 그 윤리와 도덕이 인간의 어떤 본능과 인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제대로 고찰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서 이런 지혜와 그러한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이런 것들이 조심해야 되는 쪽으로 나가게 된다라, 오늘날 순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니체의 이런 정신분석학적 고찰로부터 출발하여 프로이트와 융과 락강을 통하여 이어지는 이러한 정신분석학 라인은 거죠. 이런 것이 가면을 쓸 수 있고 위장을 할 수 있다라,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위장의 도덕, 위장의 윤리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점에서 지혜를 함부로 이야기하는 자들이 많은데 지혜는 정신분석학을 통하여 재고찰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 고전 자체를 버려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고전들은 이런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가 돼? 예를 들면 뭐 너의 욕망을 죽이고 뭐 이런 고전에 이런 게 다 있잖아, 그죠?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는. 그런데 그게 누구를 위한 도덕이야? 누구를 위한 윤리야, 그게? 여러분. 오늘날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막스는 사회학자로서 좀 다른 관점에서 혁명을 가져왔지만 니체 프로이트 이후로는요, 이런 것들이 순진한 지혜가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따라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죠? 자기 스스로의 욕망에 갇혀서 도덕을 이야기하는 인간들이 한둘이가 아니라는 거죠.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그러한 사회적 힘을 옹호하고 그것의 이데올로기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와 도덕을. 이해가 돼요? 오늘 니체를 통하여 왜 도덕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신분석학이 왜 인문학에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고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봐봐. 이거야. 가늠한 여자가 잡혀왔어, 예수한테. 잡혀왔는데 유대법으로는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인 거예요. 그 사회의 기존 질서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담론이었다고, 그 시대에.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시 그레코 로만 시대의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지금도 어떨지는 몰라. 그러니까 간음을 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전통이 있었어. 이게 도덕과 윤리였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그래? 죄 없는 놈이 차라. 그러니까 죄 없는 놈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도 이미 이러한 도덕과 윤리, 인간을 죽이는, 처음에는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인간의 어떤 그런 생명을 해하는 이런 법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 도덕과 윤리가, 그죠? 인간을 위한 게 아니라 인간을 죽이고 그 사회의 지배계층이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그런 것으로, 그죠? 이것이 이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만큼 해체론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 번에 해체해버려요. 생각해야 될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정신분석학이 나온 이후로 지혜는 정신분석학 안에서 정신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지 욕심과 지 재산과 자기의 개인의 어떤 영달과도 연관되어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해체해버려. 그래서 니체가 기독교를 해체하는 방법은 예수와 교회를 없애고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교회의 어떤 그런 하이어라키를 예수와 분리시켜서 예수의 이름으로 해체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 조금 탁월하죠, 그죠? 오늘날, 그러니까 이런 정신분석학이 나오고 난 뒤에 도덕과 윤리를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런 자들, 도덕주의자들, 윤리주의자들, 이런 자들의, 그럼 니는, 니가 그걸 주장하는 그 근거 뭐냐? 이렇게 나가면서 그 배후를 파헤친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선이라고 하는 건 좋은 건데 이 좋음과 나쁨, 나쁨이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지배하는 방식으로부터 나왔다면 악이 선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이래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인간의 문화에서 오히려 악이라고 하는 거, 나쁨이라고 하는, 피지배 계급에 의하여 형성된 그러한 문화에 의하여, 그래서 악과 선이 있다면 그거 역시도 가치가 형성되었고 그 가치를 형성된 한 자들은 뭐예요? 지배 계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배 계급의 기존 질서를 옹호하고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어떤 그러한 사회의 지배권을 옹호하는 그런 쪽으로 도덕과 윤리가 가치평가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걸 제거해보고 이것을 정신분석학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미덕이 미덕이라고. 미덕은 알고 보니까 비미덕으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선은 지배격으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악은 이 지배계급이 비지배계급을 부르는 문화적 기호였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아, 이런 글쓰기 비, 펜 마냥 뭐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이 도덕의 계보학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가치, 우리가 지금까지 숭배해왔던 진리관, 그게 과연 진짜 진리와 그러한 가치였겠는가? 여러분, 예수가 왜 죽었어요? 지금까지 있어왔던 진리와 가치를 다르게 해석했다고 죽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니체를 읽는 자들이 시원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도를 향하여 해체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니체에게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부연 설명은 아주 많이 필요하지만 계속 나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저 책 역시도 논박서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쇼펜하우어의 그 책 역시도 슈트라이트 슈리프트 논박서, 자기가 쓰고 있는 도덕의 계보학과 같이 논박서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반은 인정을 하고 반은 인정을 하지 않는데, 쇼펜하우어가 이러한 의지의 욕정을 끊어내는, 그래서 마치 이 세계의 삶을 부정하고 무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자기 부정과 연민의 도덕, 이거를 해체하려는 겁니다. 니체는 이걸 부정합니다, 여러분. 그 연민과 동정을 아주 싫어하는 철학자가 바로 누구야? 니체였어요. 사실은 스피노자와 플라톤과 칸트 역시도 연민과 도덕을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스스로 쓰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봐. 우리나라 사람들도 연민과 도덕을 좋아하는 자 오늘날 없습니다, 여러분.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 누가 자기를 동정하고 자기를 연민하는 자를 누가 좋아해? 나의 존재 자체가 해체돼 버리거든. 이해가 돼? 그러니까 계속 나가겠습니다. 너무 나가면 오늘 진도를 못 나. 자, 특별하게 문제가 되고 중요시 다루어졌던, 관건이 되었던 것은 바로 unegoistician, 비이기적인 것, midnight, 동정, 그 다음에 자기 거부, 젤프스트 페얼 로이크눙스, 젤프스트 오퍼룽스, 자기 희생, 이런 본능의 가치가 바로 특별하게 중요시 다루어졌다라는 거. 누구한테서? 쇼펜하우어한테서. 이해가 되죠? 마치 기독교적인 도덕과 유사한 면이 있죠, 여러분. 다시 읽어드릴게. 비이기적인 가치, 비이기적인 것, 그 다음에 동정의 본능, 자기 부정의 본능, 예수가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잖아, 여러분. 그리고 자기 희생의 본능, 이런 점에서 예수와 불교의 어떤 그러한 진리는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것들의 가치가 쇼펜하우어한테서는 중요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바로 쇼펜하우어가 그렇게 오랫동안 페어 골데트, 금치를 하고 직역합니다. 이거는 미화시키다라는 뜻이 있어. 금치를 한다 말이야. 미화시키고 페어 게틀리히트, 신격화하고 페어 엔자이티트 하터, 뭐야, 저편의 세계 쪽으로 몰아간 이러한 도덕과 자기 부정과 연민과 자기 희생의 본능, 비이기적인 것의 가치,
이런 것들이 쇼펜하우어에게서는 중요한 문제였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 이런 걸 읽을 때 니체가 쇼펜하우어를 부정했다 이런 개소리를 하지 말고 쇼펜하우어의 1차 자료에서 어느 부분은 긍정하고 어느 부분을 부정했는지 이런 걸 정확하게 잡아내야 된다고. 이해가 돼요? 얘도가 금방 이야기했죠. 큰 틀에서는 그렇게 나갑니다. 그게 이 세계가 의지와 욕망의 충돌, 목적 없는 그러한 그런 것들이 이 세계의 배후의 본질이다. 오케이. 이거 좋아합니다. 니체는. 그런데 불교 쪽으로 가서 이 욕정을 끊고 뭐 삶을 부정하면서 일어나가는 거 이거 부정한다고. 이거 니체가 싫어한다고요. 이제 이해가 됐죠. 자,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에게 결국은 가치 자체로 머물러 있게 될 때까지 그렇게 이런 가치들을 미화시키고 신격화하고 저편의 세계에 있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근거하여 쇼펜하우어는 삶을 부정하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지점까지 나갔다. 맞죠? 삶을 부인하고 이 세계의 생명을 부인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갔다 이 말이. 결국은 불교의 도덕을 승인하는 쪽으로 나갔다. 나는 여기에 철퇴를 가하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계속 나갑니다. 그러나 게라데 게겐 디저 인스팅크트 레데트 아우스 미얼 아인 인멀 그룬트 제찔리혈을 알크본 아인의 인멀 팀멀 그라벤데 스캡시스. 엄청난 독일어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글 잘 써요 진짜. 자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로부터 점점 더 근본적인 의심이 점점 더 깊이 파고들어가는 회의가 이러한 쇼펜하우어적 자기부정의 본능에 대항하여 의역합니다. 대항하여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이런 본능, 이런 자기부정의 본능에 대하여 삶을 부정하는 그런 본능에 대항하여 나의 마음속에서부터 어떤 깊이 파고들어가는 의심이 어떻게 이런 글을 씁니까? 이런 번역을 해도 문체가 장난이 아니지 않나요? 그 다음에 점점 더 근본적인 의심이 점점 더 깊이 파고들어가는 회의가 이런 본능에 대항하여 나에게서부터 말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죠? 나는 이런 본능에 대하여 의심하기 시작했다 의역하면은 그런 뜻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나는 인류의 엄청난 위험을 보게 되었다. 이런 철학은 위험하다 이 말이야. 니체가 볼 때는. 그리고 인류의 가장 숭고한 유혹 로쿵 운트 펠 피룽. 독일 사람들은 이런 글쓰기를 잘해. 유혹이 로쿵 펠 피룽 두 개 다가 유혹입니다. 이 유혹을 두 단어를 써서 강조를 해놨어. 인류의 가장 숭고한 유혹이다 말이야 이거는. 하지만 여러분 참 탁월한 보힌 도호 인스니히츠 보힌 도호.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 무로 가는 게 아니냐? 이게 생명, 이게 삶의 존재로 가는 거냐? 무로 가는 거냐? 이런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무의 세계, 무로 들어가는 거다. 어디로? 무로! 이래 되어 있다고. 아, 정말 엄청난 글쓰기죠, 그죠? 바로 여기에서 나는 끝에서부터 시작점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끝에서 시작을 본다는 건 뭐예요? 이런 게, 이거 제대로 이런 걸 다 파내야 돼.
끝에서부터 시작점을 보면 되돌아본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시작점을 보고 머물러서서 뭐죠? 출발점을 어느 지점에서 출발점을 보면 그 출발점을 되돌아보게 되잖아. 멈춰서야 돼. 그걸 보려면. 그러니까 멈춰섬을 보게 되었고 되돌아보는 그러한 피곤함을 보게 되었는데 이런 거는 바로 의지를 삶에 대항하여 돌리고 이해가 되죠. 지금 누구를 여기서가 누구야? 쇼펜하우어 이야기야. 의지를 삶에 결국은 대항시킨다는 거야. 삶의 의지를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그 연결고리를 끊어야 되니까 쇼펜하우어의 자기 부정의 철학은 결국 의지를 den Willen gegen das Leben 삶에 대항시켜서 지히 웬덴트 돌리는 그런 철학이었다 이 말. 그리고 또한 궁극적 질병이 예민하고 우울하게 궁극적 질병을 선언하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 이거는 인류가 갖게 된 질병이었다 이 말이야. 니체가 정신분석학자가 맞죠 여러분? 문화정신분석학자. 정신 문화가 병들었다. 문화가 퇴락해서 썩어 빠지게 됐고 정신분석을 해보니까 정신에 어떤 문제가 있는 그런 정신과 의사가 문화를 진단하는 듯한 이런 내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나갑니다. 나는 점점 더 퍼져나가는 그런 동정의 도덕, 심지어 철학자들을 사로잡아서 병들게 만들었던, 바로 저 점점 더 넓게 퍼져나가는 민나이츠 모랄, 동정의 도덕을 우리의 끔찍하게 된 유럽의 문화의 가장 무시무시한 징후로 이해하게 되었다. 유럽 문화가 점점 끔찍하게 병든 그런 징조, 짐프톰, 증상, 문화의 질병의 증상으로 보게 되었다 이 말이야. 아, 재미있죠. 그래서 질 들레즈가 니체라고 하는 책에서 뭐죠? 니체는 정신과 의사와 같은 문화의 질병을 진단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불교로 가는 애움길로서 그리고 유럽의 불교 곧 허무주의로 가는 애움길로 이해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참 엄청난 글쓰기죠. 유럽의 불교 그러니까 허무주의 이 삶을 부정하는 그런 여기서 허무주의는 안 좋은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와 불교 다 니힐리스무스였다 이 말이야. 결국은 이러한 근대의 현대의 철학자들의 선호와 그 다음에 동정을 선호하고 과대평가하는 현상은 새로운 어떤 것이었다 이 말이야. 이런 것들은 사실은 동정을 높이 평가하는 철학자는 쇼펜하우어 이전엔 없었어요 거의. 그 얘기야.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 계몽주의는 뭐야? 동정 연민을 왜 싫어해요? 자기 스스로 네 대가리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계몽주의의 핵심적인 구호는 네 이성으로 네가 준 신을 인정하는 자는 어야 말해
신이 니한테 준 니 이성으로, 아니면 신을 부정하는 자는 내가 갖고 태어난 내 대가리로 사태를 파악하라고 하는, 니 오성을 사용하라고 하는 게 주제잖아. 당연히 칸트가 동정을 좋아할 리가 없죠. 라로슈 푸코도 나오고. 자, 계속 나갑니다. 바로 동정의 비가치에 대하여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일치, 의견의 일치를 보여왔다라는 거예요. 동정이 무가치하다라는 것에 대하여 일치를 보여왔는데, 나는 여기서 플라톤, 그 다음에 스피노자, 라로슈 푸코, 그 다음에 칸트, 요 네 명을 언급하겠는데, 이 네 명의 정신은 서로와 엄청나게 다른 그런 철학자들이었어. 그런 철학적 정신들이었는데 한 가지에 있어서는 하나로 일치가 돼. 여기 독일어로 여기 한번 봐요. 이게 자 아벨 인 아이넴 아인스. 한 가지에 있어서는 일치를 보이는데 뭔가 하면은 이 네 명 다가 동정과 연민에 대하여 과소평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는 일치를 보인다는 거예요. 아,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야, 여러분, 재밌었죠? 5절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를 나는 거부하겠다. 연민의 철학자, 동정의 철학자, 불교의 교리 중에서 비이기적인 것에 근거하여 연민과 자기부정을 이야기했던 이런 철학을 나는 거부하겠다. 이 점에서 니체는 계몽주의 쪽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니체가 계몽주의자였다 이러고 또 끝나면 또 안 돼. 요 점에서 그렇다 이 말. 6절로 넘어갑니다. 이 동정과 동정의 도덕, 그리고 동정의 가치, 동정의 도덕의 가치에 대한 이 문제. 갈로입니다. 이빈 아인 개근을 대열 쉔틀리헨 모데어는 게 필스 페얼 바힐 리흉, 이렇게 나와 있어. 나는 수치스러울 정도로 현대적인 감정의 허약화. 그 뭔 말이에요? 감정의 gefühls fehl weichlichung, 감정의 허약화.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죠. 자기 부정의 철학. 삶을 그 부정하는 자기 부정의 철학. 이런 감정의 허약화의 적대자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동정의 가치의 문제, 그 다음에 동정의 도덕의 가치의 문제, 이것은 우선 단지 드물게 나타나는 어떤 것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드물게 나타나, 맞죠? 개별화되어서 드물하게. 에트바스페얼 아인젤트, 아인젤테스. 드물게 나타나는 어떤 것. 그래서 자체로 의문부호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니체가 볼 때.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동정의 철학은. 그러나 일단 여기에 걸려서 여기에서 질문을 던지는 자 누구죠? 나에게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사태가 그렇게 돌아간, 니체가 지금 의문을 던지잖아요. 의문부호를 갖고 있잖아, 이런 도덕에 대하여. 그런 사람, 이 문제에 걸려서 여기서 의문을 던지는 법을 배운 자는 그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새로운 전망이 열려진다는 거야. 이건 니체 자신이에요. 엄청나게 새로운 전망이 열려지고, 그리고 어떤 가능성이
현기증과 같이 그를 사로잡게 되고, 어떻게 그를 일으켰습니까? Fast in B, 응? 아니네, 슈빈델 이렇게 나와 있어. 응? 어떤 가능성이, 응? Fast in B, 아인 슈빈델, 그를 현기증과 같이 사로잡게 되고, 그리고 모든 종류의 불신. 자, 예더 알트 미스 트라우엔 알크본 풀 히트 슈프링트 헤어폴 이렇게 나가. 모든 종류의 불신, 모든 종류의 의심, 모든 종류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델 글라우베 안디 모랄, 도덕에 대한 신앙, 안 알레 모랄, 모든 도덕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게 된다. 이해가 되죠? 이제 도덕을 완전히 해체합니다, 여러분. 서문에서 맛배기를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요 6절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결국 새로운 요구가 공공연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독일어로 보는 분들, 배열된 라우트가 공공연하게 드러나게 되다라는 그러한 수거죠, 그죠? 니체를 독일어로 사전 안 찾고 보기까지는요, 정말 저는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영어를 정말 탁월하게 했고, 사전 안 찾고 웬만한 타임지나 이런 것들을 다 읽어댔던 그 젊었을 때 시절에, 나이 늙어서 서른 살부터 시작한 독일어가요,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여기서 라우트 배열된을 엄청 찾아댔어, 옛날에. 그래서 여담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혹시 독일 유학이라든지 철학을 전공하시는 분들, 그죠? 대학생들, 교수님들도 많이 들어있는데, 하여튼 니체의 글쓰기는 정말 탁월합니다, 여러분. 자, 그것까지만 여담을 하고, 그래서 결국 새로운 요구가 공공연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야, 여러분. 자, 그 다음 또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 새로운 요구를 한번 표현해 보자. 자, 그 새로운 요구, 그게 뭔가 또 봅시다. 새로운 요구, 그게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벤, 비엘 하벤 아이네, 아이네 크리틱 델 모랄리션 월턴 네티, 우리는 도덕적 가치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비판이 나갑니다. 우리는 도덕을 칸트가 말했던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이 준 계명과 같이 그렇게 형이상학적으로 보편적으로 정당한 정언명법 이런 식으로 그냥 의심 없이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도덕의 가치를 비판할 하는 일이 이제 필요하며, 또한 이 가치들 중에 가치는 자체로 우선 문제 안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 프라게 주슈텔렌, 투 부정사의 미래적 용법이죠. 미래적 용법은 수동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B 플러스 주 부정사를 이야기하면 자인 주 부정사. 자, 이런 가치들의 가치는 뭐야? 문제 안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야, 우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겠다, 이 말이야. 이를 위하여서는 어떤 조건과 상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도덕적 가치들이 자라나왔으며,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발전해 나갔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형성돼 나갔던 그런 조건과 환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철학적으로 요 전체 도덕의 계보학의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 도덕이 어떻게 해서 발전해 나왔는지, 그래서 계보학이에요, 여러분.
어디 어떤 조건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도덕이 만들어지고 발전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계보학적으로 파헤치려고 한다면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이 상황과 조건과 환경에 대하여 도덕이 발전되어 나온 환경과 조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요거를 니체가 공격하겠다라는. 데리다도 보이고 다 보이죠, 그죠? 하면서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 그래서 갈로 안에 도덕이라고 하는 건 결과로서, 징후로서, 가면으로서, 위선으로서, 질병으로서, 오해로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야, 여러분, 이는 완전 정신분석하게 도덕은 결과다. 신이 만들어내서 주어진 게 아니다. 인간의 사회적 발전의 상황과 관계되었고 지배자들의 지배계층의 문화가 형성했다 이 말이. 니체의 견해였다. 그래서 신을 집어넣어갖고 신이 준 것처럼 이미 주어진 거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따라라 이따위로 말하면 안 된다 말이야. 대부분은 이에 근거하여 고전들이 다 뭐죠? 도덕을 이야기하잖아요. 지혜를 이야기하잖아. 니체는 그런 지혜 아이고 그 지혜의 가면을 한번 보자 이 새끼들아. 그 지혜 배후에 뭐가 니네들이 말하는 윤리 도덕에는 그러한 욕망이 없냐? 니네들은 가면을 안 썼냐? 위선하는 이 인간들, 예수의 예수 완전. 이해가 돼요? 그래서 도덕의 가면을 벗기는 책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거죠. 프로이트는 초기에서는 인간 의식의 무의식 이야기하잖아. 니체는 이미, 1887년도예요. 이미 도덕을 정신분석하게 해버린다니까. 도덕이라는 거 사회 문화를 정신분석하게 해버려요. 물론 후기 프로이트는 니체와 비슷하게 또 문명의 불만 쓰면서 또 문화 분석으로 나갑니다. 프로이트도 참 계속 나갑니다. 그리고 또한 도덕은 결과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월자허 원인으로서 하일 미텔 치료제로서 또는 시뮬란스 자극제로서 또는 해몽 억제제로서 또 독으로서 독 여러분 독이라는 개념 알죠? 독으로서도 도덕이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양극적인 관점에서 도덕을 해부하겠다라는 거야 니체가. 이해가 되죠?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고 또한 지금까지 추구되고 욕구된 적, 욕망이 된 적도 없어. 바래진 적도 없어. 니체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도덕을 정신분석학자가 한 자가 어디 있어요? 이 책이 나오고 처음에 이해를 못해서 그 세계적인 기라성 같은 니체의 친구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바젤 대학의 그 뭐야 교수들 있잖아. 니체의 친구들 미친놈이 뭐야 이거. 이해를 못. 정신분석학이 나오기 전에 문화를 정신분석학을 했으니 이런 미친 인간이 있나 이러면서 니체를 이해한 자가 없었어요. 아무도. 오늘날이나 되니까 아 정말 대단하다 이러면서 미국에서도 시카고 대학교의 총장이 도덕의 계보학을 뭐야 고전으로 올려놨잖아. 미국에서 그 1930년대의 고전 읽기에서. 아이고
참, 그때 미국의 지성이 누가 있었어요? 다 유럽에서 건너간 인간들이었지. 자, 계속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가치의 가치를 여기 줄 치십시오. 이미 주어진 것으로서, 그래서 사실로서 모든 질문 안에 세우는 것, 저편에 있는 것으로서 받아들여 왔다라는 거예요. 칸트 비슷하게 종교에서 말하는 도덕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박살 납니다, 이런 거. 이런 거 뭐 함부로 지혜 이야기하고, 뭐 지식과 지혜의 차이 이랬는데, 내가 언제 강의 한번 해드리려고 그래. 지혜와 지식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인간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날 지혜, 그럼 지가 말하는 건 지혜야? 남이 말하는 건 지식이고? 얼마나 오만해요. 삶의 지혜, 잠언과 시편을 읽자. 니체는 그 잠언과 시편을 해부해버린다니까, 정신분석학적으로. 그 잠언과 지혜가, 지혜서들이 뭐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자, 그것을 말하는 자의 도덕관, 윤리관 배후에 숨어 있는 그 말하는 새끼의 정신 구조 안에는 지 욕망과 지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는 이런 게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철학은 상당히 멀리 왔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이건 지혜를 알려주는 거다. 이건 지식을 알려주는 거다. 지라, 그걸 누가 결정을 해요, 그거를? 지가 결정하는 거야, 그거를? 정신분석학 이후로는 이런 담론 자체가 순진하게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도덕이 주어진 것처럼, 이미 신이 준 것처럼 절대적인 것으로서, 그래서 분석할 필요도 없고 문제 안에 세울 필요도 없고 의심할 필요도 없는 그런 것으로서 받아들여 왔다는 거야, 인간들은. 그런데 내가 처음으로 이 도덕이라는 것을 해부하겠다, 이데올로기를 처음으로 밝히는 겁니다. 도덕의 지혜 배후에 숨어있는 가면을 확 까발려서 정체를 드러내겠다, 이 말이에요. 참, 사람들은 지금까지 또한 거리 없앰 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의심하고 독려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선한 자를 악한 자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정립하는 것, 선한 자는 누구고 악한 자는 누구다, 그래서 선한 자가 악한 자보다, 그리고 악보다 선이 더 높은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규정에 대하여 의심한 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 앞으로 계속 강의를 할 건데, 여러분, 선과 악을 누가 결정해요, 여러분? 선과 악을 사회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야. 누가 결정해? 기준이 어디에 있어? 여러분, 다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악인이다, 누구를 선인이다, 그런 명백한 도덕적 실수를 한다든지 명백한 행위를 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잠시 잠깐 악한 인간이라고 규정할 수 있어요. 그럼 지는 선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선과 악의 결정 기준이 누구야? 지배계급입니다. 지배계급과 지배문화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옛날에는 가늠한 자들을 돌로 쳐 죽였는데, 오늘날 가늠한 자들을 돌로 쳐 죽인다 그러면 미친놈이라 그래. 이해가 돼요? 신이 줬으면은 영원한 진리여야 되잖아요. 이런 시대적인 어떤 거,
그러니까 그 도덕 역시도 예도의 강의를 오해하지 말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게 그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고 나쁜 거를 선과 악을 누가 결정하냐 말이야. 지가 결정하는 거, 지가 선함, 진짜 좋은 놈을 선하다 그래요, 다. 지 말 안 듣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얘도가 대학원 때 그랬거든. 심한 막 질문하고, 교수가 싫어하겠지, 뭐. 그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겠어요, 내가? 예를 들면, 누구 특정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해. 그럼 뭐. 사업을 해. 지인들 많이 팔아주는 새끼가 좋은 놈이에요. 그는 선한 자야, 그에게는. 그래서 예수가 선을 다시 규정합니다. 이해가 돼요? 유대인이고 목사고 성직자가 선한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마리아인을 도와준 자가 선한 자다. 내가 볼 때는. 여러분, 법이라는 건 다 해석이에요, 여러분. 문화로 해석이라고. 아, 이거 이 책을 이 책 한 권만 갖고도요. 니체는 인류 문화와 인문학에 엄청난 기여를 한 자예요. 그전엔 아무도 그래 생각 안 했어. 선과 악이 따로 있는지 알았어. 그런데 선한 인간과 악한 인간이 따로 있어요. 따로 오케이. 뭐 살인죄를 저지르고 뭐 옛날에는 뭐 간음을 한 여자고 뭐 좋아. 그럼 지는 그런 욕망이 없어요. 자기는. 그게 예수가 이걸 봤던 거야. 이런 위선을 봤던 거야. 지는 지금 그 얘기예요. 니체는. 니는 그럼 뭐 그걸 결정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야. 여기서 데리다의 결정 불가능성이 나옵니다. 선악의 저편이에요, 여러분. 도덕의 계보학은 선악의 후속으로 나온 거잖아. 선악의 저편에 있는 거야. 그 저편은 선악은 해석되는 거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계속합니다. 예를 들면 그거예요. 그게 석가모니가 뭐 보편적으로 훌륭하다 그러잖아. 어떤 사람이 볼 때는 가정을 버리고 뭐 또 뭐 진리를 향하여 나갔다. 뭐 이러면서 또 깔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자. 그래서 어떤 인간 일반과 연관 관점에서 어떤 것을 촉진하고 유용하고 번영시킨다는 의미에서 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악인보다 선인은 어떻게 결정됐느냐? 어떤 형이상학적인 선한 뭐 신적인 이런 게 아니라 뭐가 결정했는가 하면 페올더룽, 촉진시켜. 인간의 삶을 촉진시켜. 그리고 유용해야 돼. 니찔리히카이트, 유용성이 있어야 되고, 게다일리히카이트, 뭐죠? 번영과 번창과 관계가 있어야 돼. 아, 정말 탁월한 사고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칸트가 무너져버려요, 여러분. 그게 두 개의 도덕관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얘도는. 칸트도 있고, 니체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이해가 되죠? 그런 관점에서 선과 악을 결정했다는 거야, 인간들이. 그리고 인간의 미래를 포함해서도 인간 일반과 연관해서 어떤 의미에서 더 가치가 있었는가 하면은 페올더룽, 촉진, 니찔리히카이트, 유용성, 게다일리히카이트, 번창 이런 거에 관점에서 어떤 놈을 선하다 그러고 어떤 놈을 악하다 그러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어떻게?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니체의 말이 나면 탁월합니다, 여러분. 여기 독일어도 대단한데, 얘도도 또, 진도도 있고. 자. Wie, wenn das umgekehrte die Wahrheit wäre,
뒤집어진, 전도된 것이 진리라면 어떨까? 뭔 말이죠? 악이 가치가 없고 선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악이 오히려 선보다 더 가치가 있다면 어떨까? 뒤집어 놓았던가요? 뒤집어진 것이 진리라면 어떨까? 계속합니다. Wie, wenn im Guten auch ein Rückgangssymptom läge, insgleichen eine Gefahr, eine Verführung, ein Gift, ein Narkotikum, durch das etwa die Gegenwart auf Kosten der Zukunft letter. 이렇게 나와 있어. 여러분, 엄청난 게 들어있어요. 선 안에, 선한 것 안에, 선한 자 안에 다 돼요. 어떤 쇠퇴와 퇴락의 징후가 놓여 있다면 어떨까? 하, 여러분, 니네들이 선한 인간, 선하다고 하는 것, 선이라고 하는 도덕적 가치 안에 퇴락의 징후, 하, 완전 정신분석이에요. 퇴락, 쇠락, 어떤 삶을 부정하는 그런, 그러한 어떤 하강, 어떤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그러한 후퇴, 이런 것의 징후가 선이라는 것 안에, 선한 사람 안에 놓여 있다면 어떨까? 예를 들면, 또한 위험이 놓여 있다면, 어떤 유혹이 놓여 있다면, 어떤 독이 놓여 있다면 어떨까? 이런 선한 것 안에. 그리고 예를 들어 현재가 미래를 희생하여 살았던 바로 그 마취제가 놓여 있다면 어떨까? 크,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 불교 상관없이 종교의 마취적 특징, 여러분 이 점에서 프로이트 니체한테 배우지 않아, 니체가 선구자죠. 종교에 대한 비판이죠. 이 마취제는 또 누가 이야기, 칼 마크스가 헤겔 법철학 비판에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얘도가 오븐 철학 거기에서도 설명해 놨듯이 종교에 대한 비판, 이 마취제가 선이라고 하는 것 안에 놓여 있으면 어떨까? 엄청난 겁니다. 성직자가 선한 것, 선한 것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교인들을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한 마취제로 사용했던 거야. 어떨 때는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에요. 계속 나갑니다. 아마도 보다 더 쾌적하고 보다 위험이 없는 거였지만, 그러나 보다 더 조밀한 작은 문체, 양식으로 볼 때는 이런 것들은 더 니들히 열등하고 더 비열하고 더 뭔가 하면은 떨어지는 그런 것에 속하는 게 아닐까? 하,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도덕은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게 될 것이다. 만약에 자체로 가능한 인류, 인간의 유형의 최고의 힘과 최고의 화려함이 결코, 그게 뭐예요? 인간의, 여기 독일어를 알려줘야 돼. 헤이스트, 메이티카이트, 운트, 프라하트. 이 단어를 니체가 강조해서 굵게 써놨어요. 다시 말하면, 인류의, 인간의 유형의 최고의 힘을 가진, 최고로 화려한, 이건 좋은 뜻이에요. 여기서 화려함은 화려한, 아주 강한 힘을 가진 최고 유형의 인간이 결코 도달될 수 없다면 그 책임은 바로 도덕에 있을 것이다. 이해가 되죠? 최고 유형의 인간, 위벌맨시의 인간, 종교의 이러한 거짓된 마취제를 거부하는 인간, 이런 위버맨시의 인간을 그저 니체가 이미 도덕에 계보하기 위해서
철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 책임은 도덕에 있다라는 거, 종교에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바로 도덕이 위험 중에 위험이라면, 하, 여러분 이제 끝났어. 그래서 도덕이라는 것이 우리 문화에 해악을 끼치고 우리 문화를 퇴락시키는 위험 중에 위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야. 이런 것으로서 도덕의 계보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설교였죠. 니체는 글쓰기를 설교하듯이 합니다. 열정과 그 문체에서 엄청난 속도와 그 다음에 그 니체의 독일어 문체에는 엄청난 디오니소스적 광기가 들어있다라는 거. 예도가 한번 흉내내봤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예도 세 번째 서문, 도덕의 계보학 서문 5절과 6절을 끝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주스!